있잖아. 다른 거 추천해야 돼요? 또 음점만 그런가? 저희 그래도 나만 저희 네 명이 발라드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 노래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활동을 했었던 운전만해라는 곡이 있는데요. 장르가 시티팝 장르예요. 그 곡을 받았을 때 사실 롤린이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긴 해요. 롤링은 되게 여름에 들으면 시원하고 청량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 운전만에는 가을? 아니면 여름 밤? 저녁에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면서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들으면 굉장히 좋을 법한 그런 노래거든요. 한 번씩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도 정말 저희가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전만은 언니가 말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첫 데뷔곡인 변했어. 그 노래도 정말 좋거든요. 또 한 번 들으시면 아마 계속 맴도실 거예요. 그만큼 아주 저희가 또 자신 있게 들으라고 할 수 있는 곡입니다. 아니 막 똑같아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 네,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뭐지? 만나지 말 걸. 저희의 유일한 발라드 곡인데요. 되게 그때 뭐. 저희 작곡가 오빠 무슨 일이 계셨나? 작사를 너무 잘하셨어요. 발라드 그 슬픈 감정을 너무 잘 담아내셔가지고 또 롤링이라는 다른 담백한 목소리로 부른 노래여가지고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운전만 해요. 했잖아. 다른 거 추천해야 돼요? 또 운전만 해요. 그럼 나도 할 거야. 저희 네 명이 발라드 했다 그래가지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롤림 음원 차트 1위! 네, 4년 전에 나온 노래로 음원 차트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의 영상을 재미있게 편집해서 올려주신 유튜버 비디터님과 재미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PRS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롤린에 이어 저희 다른 곡 하일 운전만 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 PRS